국민의힘 김기현 장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서라도 막아낼 것.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장로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도록 최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차별금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서라도 막아낼 것. 김기현 국회의원님의 종교는 기독교이며 울산 대암교회 장로입니다. 김회재 의원도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도록 최선. 역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님의 종교도 기독교이고 서울 사랑의 교회 장로이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김기현 의원 8일 한교총 총회에서 밝혀 김회재 의원도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도록 최선.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8일 서울 종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 제6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면서 이같이 말했죠. 김 의원은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았던 작년 우리 당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당론을 이미 정했다. 그 당론은 지금 그대로 유효하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제가 당에 남아있는 한 절대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는 설사 이것이 사회적 변화 여건 때문에 억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각오이고 그렇게 실천해 낼 것이라고 했죠. 김기현 의원에 앞서 축사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도 민주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한교 측에 소속된 목사님들께서 국회까지 오셔서 1인 시위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도우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으며 그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걱정하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도록 특히 민주당에서 그런 부분들이 더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가까운 정통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교회였습니다.